자, 지켜보겠습니다. 매도가 걸렸네요. 아래끼에 평당가 103매도 체결. 어따 뭐요 이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잠깐만. 야, 미리 걸려버렸네. 아, 나와 일단 나와. 아유씨, 아 미치겠네. 저게 왜 걸렸어 갑자기? 오늘 지수 발표 중요도가? 오늘 지수 발표 중요도가 한 70포인트 정도? 그냥 때려 맞춰보자면은 그래요. 한 50포에서 100포 사이 움직임 나타나올 것 같은데 대충 때려 맞추자면 한 70포? 적어줘! 오케이. PC 다시금 시장에 찾아온 물가지표 진폭은 70포 이상. 모르겠어. 대충 그냥 한 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내 감상, 감. PC 물가지표 9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중요한 물가지표가 다시금 시장에 찾아왔으니 주의하셔서 매매하시기를. 요즘 시장은 물가가 화근입니다. 물가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항생에서 너무 털려서 겁나네요. 요새 항생 종목 많이 많던데 조심하십시오.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대. 증거금도 많이 올라가고. 코비! 정신 차리고 마이 무급시다잉. 집중! 지표 집중! 기회요 기회! 멘징할 수 있는 기회! 손실 더블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신중하게 잘 보면 멘징은 일단 할 수 있어. 멘징을 먼저 해야 되네 참말로. 맨날 멘징만 하고 있어서 이거는. 자, 지켜보겠습니다. 매도가 걸렸네요. 아래끼에 평당가 103매도 체결. 어따 뭐야 이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잠깐만. 야, 미리 걸려버렸네. 아, 나와 일단 나와. 아유씨, 아 미치겠네. 저게 왜 걸렸어 갑자기? 재매수 114 재매수. 20포 매수 5 평당가 45 손절가 11포 34. 매도 3개 익절, 매도 3계약 익절. 전량 청산, 일단 전량 청산 더 갈 것 같긴 한데. 아, 양씨야, 지표 때 이거. 아이고, 이것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양자 참 오늘도 왜 그러냐. 좀 편안하게 가자 오늘. 머리 아파. 조심. 지표는 늘 조심해야 되는데 한순간 방심했다가 손실이 엄청 커져서 깜짝 놀랐네. 지표 때 너무 놀랐네. 아니 분명히 저점 아래에 있다가 이거를 걸어놓은 것 같았는데 저점 깨지면 들어가려고 여기서 내가 걸어놓은 것 같았는데 어디 이상한 데에 걸렸나. 주문 체결이 잘못돼가지고 양 매매 실수가 나와서 큰일 날 뻔했네요. 일단 멘징은 했습니다. 본장 스타트! 담배 나한테 태워야겠다. 일단은 25포 익절. 가자 수다기. 창건 익줄 35포 익줄 나가버렸네요. 저기 저항 걸어놨는데 딱 익줄하고 어이구 기분 좋지. 그러면 익줄 딱 땄어요. 35포 익줄 땡큐.